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뭡니까? 최근에 이 텁스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지금 이분도 이제 귀농하신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마을 사람 30명을 전원을 지금 고소했다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귀농 귀촌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일도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귀촌이나 귀농 텃세를 당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왜 시작할 것 같아요? 텃세에 당해서? 내 경험을 알리고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자. 아니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뭐냐면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본인들끼리 대응이 안 돼요. 이제 보통 텃세를 당하시는 분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대응이 안 돼요. 왜냐면 절대 다수를 상대로 한두 명이 대응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들은 똘똘 뭉쳐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돼요. 뭐 그 지역에 뭐 면사무소나 경찰서나 이런 데 가도 안 통해요. 뭐 합의하시라, 뭐 아, 좋게 얘기해라, 뭐 시골은 원래 그렇다, 뭐 몰랐냐. 이런 식으로 나와보니까 이제 도시에서 원칙이나 법 이런 거 따지던 분들은 완전 멘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오늘은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우선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농귀촌을 하셔서 이제 텃세를 당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기를 당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까 달교장님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어떤 텃세 유형이 있다. 이런 사기 유형이 있다. 이런 알리는 역할도 저희가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본인들이 겪고 있는 것들을 본인들만 대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여기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머리 위에 메일 주소 보이시죠? 그 메일 주소로 사연하고 이런 것들 주소 이런 것들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메일을 읽어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몇몇 분들이 그런 것들을 연락을 주셨는데 너무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또 나중에 한꺼번에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 예정이거든요. 사실 요번에 저희가 이제 전남 쪽을 다녀왔잖아요. 그 전남 쪽을 다녀온 이유도 그런 일정 중에 하나로 해서 전남 쪽을 요번에 돌고 온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마냥 놀다 온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있으면 일단 가까운 곳부터 저희가 먼저 사연을 접수하고 촬영을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 먼 곳 있잖아요. 경남이나 뭐 전남 이런 쪽은 이제 저희가 일정을 짜서 1년에 한 번 정도 뺑 돌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하신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약간 성공하신 분들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귀농귀촌 하실 때 대부분들이 보면 이제 실패 사례가 너무 많아요. 실패 사례. 근데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좀 성공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성공 사례들이 너무 적고 대신에 성공 사례인데 그런 분들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가업을 물려받았다. 이런 건 안 돼요. 왜냐면 신규로 귀농하시려는 분들이 부모님 가업이 있는 분들은 이런 방송을 볼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귀농을 하셔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 나는 진짜 혈혈 단신으로 여긴 뭐 연고도 없고 내 고향도 아닌데 내려와서 귀농해서 나 지금 밥 벌어먹고 산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서 귀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 좋은 어떤 이런 정보를 좀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동안에 인터뷰를 다녔잖아요. 그러면 다 귀농할 때 뭐라고 하세요? 추천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 추천 안 한다. 아, 그죠. 아, 그러니까 너무 이 부정적인 것만 좀 왜냐면 그만큼 힘드니까 그런 건데 분명히 또 아름아름 잘 해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연락을 주셔서 후배분들한테 좀 꿀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큰 돈을 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골에 와서 이 정도면 먹고 살지 이 정도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라면 더 좋겠지만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많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저희가 이제 말씀도 좀 들어보고 여러 우리 달신인들하고 좀 그런 것들을 좀 알리고자 연락을 좀 주십사 하고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아 그리고 달람이 현장 관리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집을 지으실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달람한테 현장 관리인을 좀 의뢰해 주시면 그 어떤 현장 관리인보다도 조금 더 좀 꼼꼼하게 어드바이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현장 관리인들이 그냥 건설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뭐 직원이나 뭐 와이프 이런 사람들만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100만 원 받아가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집을 짓기 전에 제가 말하는 건축 코디네이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도 해드리면서 현장 관리인도 해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받을 겁니다. 물론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2억, 3억, 4억, 5억, 6억 이런 집을 지으면서 몇백만 원 이런 것들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이 집을 지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달람이 또 확실하게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실 분들도 연락을 한번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람이 건축 코디네이터, 그다음 현장 관리인까지 그렇게 병행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부분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킨 김에 한 가지 정보 전달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영상들을 좀 보고 있는데 텃의 유형들이 몇 개로 좀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이게 가장 많아요.
이 공익직불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횡령. 이게 뭐냐면 농지가 있으면 이 농지에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한테 직불금을 줘요, 보통. 그죠? 근데 보통은 한번 신청해 놓으면 땅 주인한테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임대를 주면 임대하는 사람한테 직불금을 변경하도록 해야 돼요. 보통 임대하신 분들도 내가 여기다 농사를 짓는다라고 신고하면 이게 변경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첫 해나 그 다음에 신고를 해서 본인 쪽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동으로 바뀌는 줄 알고 또는 아예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횡령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들이 직불금을 타가는 게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같은 경우도 1년에 60만 원씩 농민지원금 뭐 맞아요. 직불금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고 특히나 임대해서 농사 짓는 분들 이런 것들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신규로 구입하신 분들도 요거 본인이 첫 해에는 신청해야지 줍니다. 그다음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에 언제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꼭 알아보셔서 요 직불금 꼭 찾아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검색하다 보니까 장애인 부부가 막 농사 짓고 있는데 이걸 직불금을 빼먹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꼭 챙겨 드셔라. 그리고 두 번째, 농지 임대 후 1년 또는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반환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자기 이제 농사 짓기 힘들고 막 손 갈 것도 많잖아요. 농사를 좀 짓다 보면 나무도 막 커지고 그러면 막 수영 관리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못하겠다 싶어서 임대를 줬는데 젊은 애들이 들어와서 너무 관리를 잘하는 거야. 막 깔끔하게 다 하고 다 치우고 막 경계 다 정리하고 다 해놓으니까 어이씨 이거 내가 알던 내 밭이 마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탐이 나는 거야. 어이씨 어? 밑에 바닥에도 포장 탁 해놓고 다니기 좋게 해놓고 그죠?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가라고 그런 거야. 근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또 계약서를 쓰면 좋잖아요. 근데 계약서를 쓰면 안 줘요. 임대를 안 해줘요.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그 제가 아까 사례 설명드렸던 그분도 이장이 나서서 아 내가 보증 쓸게 내가 보증할게 그냥 해 하면 돼 이렇게 했고 나중에 이제 이장도 딴 말하고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지 같은 거 임대해서 하실 때 반드시 보통 이제 계약서를 썼을 때도 기본적으로 보증하는 기간이 5년이거든요. 농지 임대차 계약에 나와 있는 표준 계약서에 나온 게 기본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성립이 돼요. 단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맞지. 구두 계약은 요새 휴대폰 잘 되잖아요. 아예 그 이야기하는 영상을 딱 녹화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구두 계약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년이다 얘기 없어도 기본 5년입니다. 5년 아셨죠? 요거 알고 계신 다음에 중간에 쫓겨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을 발전 기금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들한테 받아봐야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에요. 많이 받아봐야.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못 받잖아요. 근데 요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략을 바꿨어요. 이 마을에 사업시설이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애견들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카페라든가 식당을 하려고 이제 마을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올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마을에 가서 이장님하고 우리 임원들하고 이제 막 밥도 사고 뭐 선물도 주고 할 때는 아유 좋다 뭐 우리 마을 활력 돌고 좋다 막 들어가 놓고 공사를 한 95% 정도 끝냈을 때 요때 이제 갑자기 발전기금 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얼마 달라고 그럴까요 보통? 기본 1000. 아니요. 훨씬 많아요. 왜냐면 이거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크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해서 리모델링 하는 거면 싸지만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스마트 견사 같은 거 막 예를 들어서 막 5억 들여서 지어놨어요. 그러면 이 발전기금 내래 안 그러면 길 막겠대. 최소 몇 천부터 억 단위를 불러요. 한 방이 많이 땡길 수 있죠. 최근에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비용을 한꺼번에 많이 땡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답니다. 이 회수율이 좋대요. 그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잘 준대요. 왜냐면 이분들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하루 이틀 다 돈이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은 뭐 차 막아 그러면 뭐 걸어가지 뭐 이러고 그냥 걸어가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업체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손님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많으니까 사업하실 때 혹시나 뭐 이렇게 통행이나 이런 것들 좀 국어가 있는지 잘 알아보시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이장이나 임원들 이런 분들한테 나중에 접대하고 나서 사인 받으셔야 돼요. 이게 마을길 이용하는데 뭐 이렇게 토지 사용 승낙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인을 미리 받아 놓으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경계 측량이랑 담장하지 마라.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할까요? 아니, 경계 측량을 해야지. 담장도 하고. 그리고 웃긴 건 자기 집에도 담장이 있어.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냐면 땅이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요. 자기 땅이 이 사람 땅을 이만큼 먹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요게 들키면 싫으니까 괜히 막 다른 거 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 땅이 또 옆으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아마 안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텃세 유형들을 보면 이런 유형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대비를 하셔서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텃세라든가 어떤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 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위에 메일로 신청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연락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달람이 잠깐 얘기했지만 계약서 꼭 쓰라고 하는데 주변에 피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계약서 나는 쓰고 싶었는데 그 상대방이 절대 안 써준다. 그래서 맞아요. 너무 아까우니까 놓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서 없이 진행했다 하시는데 계약서 꼭 쓰셔야 되니까 여러분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아 괜찮아. 그냥 해도 돼.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득한단 말이야 대부분. 그럴 때는 녹화해두세요 녹화.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연락 오시면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꿀팁들 정보들 어떤 사례들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나오겠죠. 어떤 피해 사례를 알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